지금 프라임 95랑 CPU Z 그리고 작업 관리자 리얼템프 몇 개 켜놓고 이래서 좋은 거 같아요. 6개 창 띄워놓고 와트맨 파워메터 이제 여기 그래프 떨어졌는데 자 20분 정도 돌린 다음에 다시 또 녹화해야지. 연연하게 보이라고 달아놓은 거죠. 특히나 후면 쪽에 달아놓은 것들은 이게 이거라서 그렇지 실제 케이스에 장착했을 때는 이렇게 이런 거 찍지 말고 그거예요. 케이스에 장착하면 케이스 바닥이랑 뭐냐 그거 얘랑 공간이 되게 좁잖아요. 그러니까 저 불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약간 네온사인처럼 바꿔 퍼져요. 네. 케이스 후면이라서 네. 그런 효과를 위해서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. 레벨 1